범죄라는 것도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공소시효 안에서 범죄가 범죄일 수 있고 그거를 추적해서 잡아서 기소하는 거지 공소시효를 벗어나면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는 이제 수사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구 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건도 죽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살인은 폐지돼. 태완이법이 이제 그 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이거든요. 2015년에 통과됐는데 태완이법이 살인죄로 인한 또 사형이 규정된 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3년에 이미 성폭력에 관해서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하면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성폭력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있었던 거고 2015년에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제 공소시효가 전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라고 네. 하는 사건인데 네. 그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1999년 5월 20일에 태완이가 6살이었거든요. 6살인데 아침에 학습지 공부하러 이제 학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남자가 뒤에서 머리를 뒤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황산을 뿌린 거예요. 황산을 얼굴에. 얼굴에. 예. 네, 그러니까 눈이 다 녹고 얼굴도 다 녹아서 식도도 다 이제 녹고 그래서 49일 동안 이제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태완이가 무슨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붕대로 온 몸을 다 발 빼고 붕대로 감고 있는데 당시 용의자들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태완이가 지목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네. 얼굴을 딱 본 건 아니고 이제 황산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거를 본 거죠. 뜨거운 물이 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를 들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신발에 황산이 묻어 있기도 했고.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애가 그렇게 된 걸 보고 그걸 데리고 또 병원에 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와중에 옷에도 황산이 묻고 그래서 옷 신발에도 묻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을 분리해 놔야 되는데 그냥 한 대 섞어 놓다 보니까 신발에 황산이 발견돼도 이게 옷에 있던 게 묻었어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다고 하죠. 그냥 증거가 오염돼 있는 상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경찰이 보기에는 그 도와준 사람이랑 이 범인이랑 혼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할 여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소조차 못한 거네요. 예, 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소를 못했어요.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처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황산이 검은 봉투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황산이 검은 봉투에 넣으면 그냥 타버리지 어떻게 검은 봉투에 황산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란 강산이거든요. 황산, 염산, 뭐 질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산이 우리한테는 이제 뭐든지 다 이렇게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이게 금속을 녹여요, 금속. 그러니까 금속을 황산에 넣거나 그러면 금속이 확 이렇게 녹아버리는 걸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녹일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화학 반응은 간단하지가 않아서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은 못 녹여요. 그러니까 황산은 그 탈수제 역할을 하거든요. 네. 탈수란 거는 단순히 물을 좀 흡수한다가 아니라 분자로부터 산소와 수소를 다 뜯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한테 하면은 탄소만 재만 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플라스틱은 산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탄소에다가 수소만 있기 때문에 비닐, 플라스틱 못 녹여요. 범인은 뭔가 황산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준비를 한 거니까. 결국 태완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태완이 사건은 근데 아쉽게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아 만료되고서. 그것까지는. 근데 기소를 못할 뿐이지 수사는 뭐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범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아 강제 수사나 논란이 되죠. 네. 혹시나 범인이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그게 또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법이 제정된 거는 태완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걸 막지 못한 걸 보고 이런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정이 됐고 16년 전 대구에서 6살 어린이가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대표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태완이법 시행 뒤 경찰이 재수사로 해결한 장기 미제 사건은 6건이나 됩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그 첫 성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는데도 공소시효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때마침 도입된 태완이법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알쓸 범죄.